안녕하세요. 팔레온 몸뚱이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. 2024년 4월 1일자 팔레온 문형사 접근 금지 명령과 검점을 침입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4년 2월 8일이고요. 사건 번호는 2023도 16595 판결입니다. 이 사건은 이제 검점을 침입에 대해서 검사가 상고를 했고 파기환송되어 있습니다. 유죄가 된 거죠. 자, 내용을 보시죠. 이 피고인은 법원으로부터 피해자 A에게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라는 명하는 결정을 받습니다. 근데 피고인은 2021년 9월 7일 날 16시 05분경에 피해자가 변호사였는데 피해자의 법률사무소 사무실 안으로 들어간 겁니다. 당연히 피해자는 피고인을 방문하기 싫어했죠. 원심은 법률사무소라는 것이 법률상담을 받는 일반인은 누구나 드나들 수 있고 이때 뭐 그 출입하는 과정에서 누구의 제지를 받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평온이 해야 됐다. 행위태양, 그러니까 무슨 침입의 방법으로 들어간 이런 이상한 방법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. 라고 해서 건점을 침입이 아니라고 해서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. 문제는 이 침입이라는 거. 침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 창으로 들어간다든지 잠겨져 있는 문을 들어간다든지 일반인들은 들어갈 수 없는 문을 뭐 열려있다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든지 이런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를 가지고 판단하게 되는데 이렇게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법률사무소의 정상적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에 건점침입에 해당하는가? 이게 문제죠. 원심이 안 된다고 본 거죠. 대법원 뭐라고 하냐면 침입에 해당하는지는 객관적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원칙이다. 그리고 출입 당시 거주자나 관리자의 출입의 금지나 제한을 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출입한 경우에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경우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행위 태양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실상 평온 상태 침해 이게 문구이죠. 법원은 2010년 3월 22일 원고에게 피해자 A의 100m 이내 접근 금지, 면담을 요구하거나 전화를 끄는 등의 금지하는 간접 금지를 내렸는데 피고인은 이 결정을 위반해서 법정에 들어간 겁니다. 즉 금지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. 그래서 이유는 결국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된 것이라고 해서 검점을 침입이 유죄가 된다라고도 대법원은 본 것입니다. 이렇게 접근 금지 내지 연락 금지의 간접 감지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주거지나 사무실에 들어가는 경우 주거 침입이나 건점 침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유는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었다 해도 법원의 결정에서 너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라는 금지가 강하게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위반하고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실상 평온을 해야 하는 거라는 거죠. 특히 사무실 등이 일반인들에게 자유롭게 드러날 수 있다 하더라도 금지 명령을 받은 자에게는 명시적으로 출입이 금지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결국 간접강제 명령을 받은 자가 피해자의 사무실 등에 임의로 들어가는 경우 간접강제 위반과 동시에 건점을 침입이 형벌될 수 있다라는 것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